유방 재건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유방 재건술과 보형물을 이용하는 유방 재건술로 나누어집니다. 유방 재건술은 종양을 없애는 유방 절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고 유방 절제 수술 후에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따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방 부분 절제술이나 전 절제술과 상관없이 필요한 조직을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두 절제가 포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유두 재건 수술까지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은 하복부 피부와 피하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과 등 쪽의 광배근과 피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복부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시 세분되는데요. 저는 복직근을 모두 남겨두고 혈관만 떼는 천공지 유리 피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법은 유방 재건술 중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떼어낸 조직의 동맥과 정맥 혈관을 가슴의 동맥과 혈관에 각각 이어줍니다. 이러한 미세혈관 문합술은 우리 몸의 조직을 다른 조직에 이식할 때 2mm의 볼펜심 굵기에 가는 혈관을 다른 혈관에 이어주는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유방을 재건할 때 미세한 혈관까지 완벽하게 이어주어야 이식한 조직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외과와 동시에 수술을 진행해서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요. 성공률도 높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은 촉감도 모양도 좋고 그 부작용도 적습니다. 저는 하복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권유하는데요. 하복부의 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가슴이 작고 마른 체형이면 등 쪽의 광배근 피부 피판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신체에 추가적인 흉터를 꺼리면 확장기와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합니다. 유방 재건의 방법은 유방 절제술의 방법과 환자의 체형, 선호도에 따라 면밀한 상담을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체형에 맞는 크기로 재건을 해야 보다 만족도 높은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뱃살이나 등살이 충분하지 않아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환자분이 신체 다른 곳에 추가적인 흉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직 확장기와 유방 보형물로 가슴을 복원할 수 있는데요. 유방 보형물을 이용하면 자가 조직보다 수술이 간단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흉터가 남지 않아서 현재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 보형물은 영구적이지 않고 몸 안에 이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을 받으신 경우 평생 한 번 이상의 보형물 교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